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입니다. 오늘은 따라단 굉장히 특이하게 생겨먹은 제품이죠. 이케이에서 나온 커스텀 순행에 사용하는 워터블럭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 워터블럭은 일반적인 워터블럭하고는 다른 굉장히 특이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이 뭐가 그렇게 특이하냐면, 컴퓨터 쿨링에서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는 펠티어라는 기술을 이용을 해서 쿨링을 하는 워터블럭입니다. 펠티어 같은 경우는 뭐 와인 냉장고라든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삼성의 그 큐브 냉장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용을 하는 제품입니다. 근데 이 펠티어가 오래된 기술인데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쿨링 제품으로 사용을 안 했었냐면 했었어요. 그 쿨앤조이의 하드코어 쿨링 게시판 가보시면 옛날 몇 년 전부터 해가지고 이 펠티어를 이용해서 쿨링을 하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약간 다 실패를 했다고 해야 되나? 제대로 성공한 사례를 별로 못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인텔 10세대가 출시되고 그 이후에 얘하고 일체형 순행 제품 중에서는 쿨러마스터 거에서 있을 거예요. 그 제품하고 해서 두 개가 출시가 됐습니다. 일단 제품을 까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랜만에 구중식도. 요거는 온도가 영하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그 주위에 이제 물이 맺힐 수가 있기 때문에 보드랑 전기가 돌아가니까 물이 안 닿게 하는 방수? 거기 사용하는 제품이겠죠? 그리고 열어보시면 제품이 생각보다 엄청 크네? 제품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뭔가 또 더 있네요. 요거 굉장히 중요한 제품, 굉장히 특이한 제품이죠. 컨트롤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보통의 커스텀 순행 워터블럭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바닥 CPU 닿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 그냥 나사 쪼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입수구, 출수구 이렇게 두 개가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친구는 뭔가 많죠? 여기 닿는 부분도 고무로 돼 있어요. 고무로 돼 있어가지고 주위 부분이 결로 현상이 생기지 않게 하려고 이런 식으로 만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를 떼면은 커스텀 순행 쓰는 거하고 동일한 그런 식으로 돼 있고, 뭐 입출수구가 따로 표기가 안 돼 있네요. 이건 설명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컨트롤러부에 보시면 따로 8핀 전원을 입력을 해줘야 되죠. 이 친구가 전력을 먹어요. 왜냐면 펠티어는 전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작동이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전기를 이제 흘려주면은 한쪽이 냉각이 되고 반대쪽에서는 그만큼 열이 방출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반대쪽을 이 순행을 이용해가지고 쿨링을 해주는 거고, 반대 냉각이 되는 이 부분을 이용을 해가지고 CPU를 쿨링을 하는 그런 방식인 거죠. 아무튼 네,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보드들이 이렇게 목록으로 나와 있네요. 아, 11세대도 지원 목록에 들어갔네요. 이 친구를 한번 조립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를 나사를 풀어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네, 이 친구를 여기 붙여야 됩니다. 여기 이제 많이 모여있죠? 이제 영하로 내려가면 얘들이 젖으면 안 되기 때문에 결로 방지용 친구를 붙이고요. 1의 B 선택사항인 것 같아요. 이 친구 붙이는 거는 보드 따라서 다른 것 같은데, 지원되는 보드는 그냥 이거 붙이면 되는 것 같고, 이건 설명서 보고 하세요. 스마일그리스를 오버컬러 커든 다 이러더라고요. 막 안 닦고 막 쓰던데. 그렇지. 워터블럭 인아웃은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원을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PCI 익스프레스 전원을 8핀을 꽂고, 이제 파멸적인 친구 열을 감당하려면 뭐가 있어야겠어요? 대전은 쿨러가 있어야겠죠? 대전은 라디에이터 가지고 왔습니다. 오랜만이죠? 9열 커스텀 순행 모라입니다. 친구야 오랜만이야. 이 친구를 사용하면 쿨링이 부족할 일이 없습니다. 그냥 네, 여러분 준비가 끝났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스탠바이라고 돼있죠. 이게 프로그램을 이제 깐 겁니다. 프로그램 깔아서 모드가 총 3개가 있어요. 스탠바이, 이건 일반 순행 쿨러 모드랑 똑같은 걸로 보시면 되고, 크라이오 모드가 펠티어를 약하게 돌리는 거, 그리고 언레귤레이티드가 이제 최고로 돌리는 거. 근데 아까 잘못한 게 하나 있어요. 아까 선택적으로 붙여야 된다고 했던 이거, 이게 이 언레귤레이티드 모드에서 이걸 붙여야 되는 걸 추천하더라고요. 일단은 잠깐 돌릴 거기 때문에 없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면은 그냥 일반적
일반적인 수냉쿨러랑 비슷해요. 기본 아이들 온도 30도 밖에 안 됩니다. 그냥 평범한 수냉이죠. 일체형 수냉에서도 이 정도 아이들 온도는 충분히 나오는데, 여기서 크라이오 모드 일단 전력 소모가 되면 전력 소모가 60W 급이거든요. 이 크라이오 모드로 이제 바꾸면은 GPU 온도가 내려가요. 20도 뭐 이거밖에 안 돼. 전력 소모도 뭐 크게 바뀐 게 없어요? 아니요, 방금 시작하셨을 때 250까지 올라갔었어요. 아 그래요? 아 잠깐 피크가 쳤는가 보네. 그러면 이거를 모드를 바꿔볼게요. All regulated. 경고창이 뜹니다. 하지만 해야죠. 가면은 온도가 여기서 또 내려갑니다. 오 0도 볼 수 있... 오 0도! 코어 맥스가 CPU도 전부 0도가 됐어요. 이거 마이너스 모니터링이 아마 하드윈포에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것 같거든요. 여기에는 온도 뜨나? 여기 뜨네요. 여기는 마이너스 6.8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이 펠티어 전력 소모가 168W까지 올라갔어요. 와, 여기 전력 소모 기기에서도 컴퓨터 전체 전력 소모가 아까 전에 그 친구에 비해서 한 180W 정도 더 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항시 최고 퍼포먼스니까 빨리 테스트를 해봐야겠네요. 일단 시네벤치를 돌릴 수 있을까가 의문이긴 하거든요. 시네벤치가 전력 소모가 여러분 생각보다 좀 있기 때문에 일단 돌리고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전력 소모가 188, 189. 오, 노후보라서 그런가 전력 소모가 시네벤치 돌리는데도 별로 안 높아요. 그래서 그런가 이 친구가 그래도 꽤나 버팁니다. 시네벤치를 돌리는데도 40도 전력 소모는 400 시스템 전체 전력 소모 468W, 그리고 200W를 넘어갑니다. 갑자기 이제 온도가 좀 많이 갑자기 확 올랐죠? 10W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오오오, 60도까지 올라가요. 200W. 일반 순정 상태에서는 지금 한 바퀴가 돌아갔어요. 그럼 이걸 과연 오버클럭을 땡겼을 때 과연 한 바퀴가 돌아갈까? 이게 지금 잠깐 테스트 해봤을 때 약간 최악의 문제는 뭐냐면, 바이오스에서 오버클럭을 해서 여기 오기가 조금 힘들어요. 왜냐면 프로그램 자체가 윈도우에서 켜지는 프로그램이라서 이게 그냥 네이티브로 저기 그냥 기기 하드웨어 입력으로 조절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있나 부품이 따로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프로그램으로 켜야 돼서 이 친구가 이 상시 유지는 아닌 것 같거든요. 컴퓨터를 껐다 켜면은 초기화가 되더라고요. 일단 XTU 오버클럭을 이걸로 해야 돼요. 오버클럭을 한번 해봅시다. 그냥 안 돌아간 상태에서 몇 배수까지 들어갈지. 일단은 무난하게 52배수 정도부터. 이게 전압을 근데 안 때려봐가지고 들어가나? 오 된다 된다. 오 됐어요. 52배수 그냥 들어갔는데. 전압을 더 높이고 싶은데 뭐 이 정도면 1.4V 정도 넣어도 무난하죠. 53배수 오 들어가요. 54배수 들어가요. 오케이. 아니, 넣는 대로 들어가는데? 1.45V 정도 올립시다. 55배수 들어가요. 캐시배수 좀 드릴까? 캐시배수를 한 47배수 정도. 너무 그냥 넣는 대로 다 들어가는데? 56배수 들어갔어요. 57배수. 오, 아, 아! 멈췄다. 멈췄다. 꺼졌다. 1.5V에 57배수. 그럼 1.5V에 57배수를 한번 해보면 되겠네요. 57배수 제발. 어! 들어갔다. 아닌가? 아니 컴퓨터는 안 멈췄는데 얘가 멈췄어요. 맛이 갔는데? GPU? 에? 맛이 갔는데? 프로그램이 맛이 갔는데? 어어 컴퓨터? 컴퓨터에 이상 증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USB가 안 돼요. 근데 컴퓨터가 멈추지는 않았어요. 나는 이거는 안 되는 걸로 봐야겠죠? 57배수 금방 적용은 됐는데. 전압을 더 올려볼까? 1.6V까지만 합시다. 1.8V는 솔직히 말해서 저 CPU 저거 써야 되기 때문에 CPU 망가지면 안 돼서 1.6V에서 57배수 그 이상 되느냐 그거까지만 해봅시다. 보시면 57배수 그리고 캐시 50배수 전압은 1. 여기는 표기가 좀 이상하게 되네요. 전압을 1.6V 지금 넣은 상황입니다. 과연 이거 당연히 안 돌아가요. 네, 장담합니다. 일단 기본 전력 소모가 260W예요 윈도우만 켜고 있는데 꺼졌어요. 시네벤치가 그냥 꺼져버렸어요. 오버클럭 실패했을 때 오류 생기면 저기 저런 식으로 꺼져버리거든요. 좀 낮춰볼게요. 쿨러의 온도는 영하 11.8도네요 어? 돈다? 전력 소모 230... 어! 280W! 290W! 어! 멈췄어!
이게 온도가 낮은 상태로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얘 쿨러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이 펠티어가 TDP가 있다는 거예요. 펠티어가 감당할 수 있는 열 양이 있어요. 그게 200W급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링스, 프라잉 이런 오버클럭 돌리는 유저들이 하시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못해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이 친구는 무슨 용도로 나왔냐면 게임하는 용도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배수 땡겨가지고 게임을 해라 로 나왔는데 솔직히 이렇게까지 해서 게임할 사람이 누가 있을라나 모르겠는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CPU 쿨러 실제로 5배수까지 넣어서 더 실사용하기도 힘들겠지만 5배수 정도 차이 나는 걸로는 프레임 차이가 막 엄청 크게 안 나요. 램오버 차이가 많이 나고 일단은 게임을 한번 돌려볼게요. 게임을 배그를 한번 돌려볼게요. 게임 까는 동안 하나 쿨러의 온도를 한번 측정해봅시다. 25도 이 정도 온도가 나오네요. 이 정도면 근데 안 낮죠? 이 상태에서 모드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펠티어 모드 온. 사실 뭐 크게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습니다. 맞닿는 그 부분, 그 부분은 열이 낮은 거죠. 왜냐면 펠티어 자체가 한쪽은 냉각이 되고 한쪽은 열이 내뿜는 부분이니까 워터블럭 쪽 부분은 열을 내뿜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실제로 CPU하고 맞닿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모니터링을 할 수 있으면은 온도가 엄청 낮게 측정이 되겠죠. 근데 그건 지금 상황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쪽 부분은 온도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울트라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지금 게임을 들어왔습니다. 게임상에서는 CPU 온도가 35도가 나와요. 30도 중반쯤 나오고 54배수까지 지금 오버한 상태입니다. 전압은 1.45V를 넣었고 전력 소모는 100W 정도? 근데 게임할 때는 솔직히 한 200W급이 안 나오거든요. 아무리 빡세게 굴려도 네, 게임을 해봤을 때도 진짜 빡센 게임을 했을 때도 오버 땡기고 해도 제가 200W 나오는 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 자체가 200W TDP를 가지고 있으면 그 벤치 프로그램들을 못 돌리더라도 실제 게임을 했을 때는 충분한 수준이라는 거. 제일 중요한 거는 프레임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일단 지금 보시면 프레임은 210 수준, 200 중반? 대략 그 정도 200초 막 떨어지기도 하네요. 배수를 50배수 까지 깎아볼게요. 4배수나 차이가 나요. 바꿨을 때 프레임은 190대에서 200초 200중 넘어가는 건 딱히 안 보이는 것 같네요. 전력 소모 자체는 아까보다 훨씬 더 많이 줄었죠. 아까는 100W 정도였는데 거의 20W 정도 더 줄은 상태입니다. 프레임 대충 이 정도? 다시 올려볼게요. 프레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200프레임과 210프레임 정도니까 퍼센트로 했을 때는 한 5%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배틀그라운드에서는 솔직히 이거를 이렇게 해서 5% 땡겼을 바에 이게 커스텀 순행해서 쓰는 것보다 불안정하고 결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 그렇게 추천을 안 드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냥 레모버를 더 땡기는 게 낫지 않을까. 이 모라급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3열 이상의 라디에이터 정도는 달아줘야 이 열량이 감당이 될 거고요. CPU 블럭 자체도 $360인가 해가지고 한국에 사시면 대충 한 50만 원 정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냥 제품 자체는 재밌는 제품인 것 같아요. 그냥 재밌기만 한 제품인 것 같아요. 다른 컨텐츠 할 일이 있으면 그때 한번 써보는 걸로 하고 아마 거의 봉인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결론은 일반인 분들은 사지 마세요. 커세어나 크라켄, 갤러헤드 그 정도 사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나중에 액체 질소 오버클럭 같은 거 나중에 컨텐츠 하게 되면 이걸로 해서 어느 정도까지 더 가는지 비교해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